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s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BJ 시작한 지 세 달 차 된 오! 진짜? 네! 오! 네! 신입 BJ 양채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BJ 하기 전에 댄서였어가지고 오! 춤춰 썼어? 댄스팀 했었어요. 그 최세대! 아 맞아요. 거기 뮤직비디오. 네. 댄스를 하다가 갑자기 BJ로 전향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저는 코나삐. 코가 났다고요? 코나 좀 BJ라고요? 코로나가 나은 BJ. 아 코나삐 코로나가 나은 BJ 그게 무슨 소리야? 댄스팀이 이제 공연으로 돈을 버는데 오. 코로나 때문에 오. 1년 동안 공연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방송을 옛날부터 방송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었죠. 원래 BJ 하기 전에 문찬 오빠랑 일반인으로서 한번 하고 감스트님 비서 나가고 감스트 비서를 나왔어? 그래갖고 왜 안 됐어? 근데 약간 좀 신입 너무 신입이어서 좀 박빙이 불러줄까? 감스트님이 탐방을 오셔가지고 어. 지원해보라고 해가지고 어머. 지원을 했는데 어 스태가 좋아하는 얼굴이네. 감스트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적으로 감스트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아 근데 네네. 실물 잘생기셨던데? 잘생겼다고요? 네. 눈이 썩으라 아니! 근데 김밥이랑 떡볶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저는 김밥이 네? 엄청 힘든 요리라고 생각해서 이왕 배우는 거 쉬운 거 그냥 배워가는 것보다 좀 야무진 걸로 배워가고 싶어가지고 김밥을 선택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 김밥 엄청 쉽다고 김밥은 그 손이 많이 가는 것 뿐이지 금방 만들어요 진짜로 너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넣으면 돼 그게 김밥인 거야 김밥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지단이에요 지단 계란지단? 계란지단 붙이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계란지단만 잘 붙이면 네 쉽습니다 요즘엔 이제 김밥 재료들이 이렇게 나와요 김밥은 단무지 할 필요 없어 칼질을 할 필요 없어 단무지는 이미 칼질이 돼 있고 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선 따라 자르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거 완전 쉽겠네요? 완전 쉽죠 완전 쉬워요 쉬운데 고생한테 내려면 김밥 해야 되는 거지 끝! 자 이제 이거 지단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어려워요 처음에 할 때 이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안 찍고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식용유를 좀 많이 둘러 과하다 싶을 정도 이렇게 그러면 엄청 두꺼워지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뒤집기가 쉽거든 오 이렇게 된지 뭐야 설마? 그렇지 대박 이렇게 봐봐 보풀지 이렇게? 네 반대로? 이렇게? 저게 퐁퐁구이네 요리교실 스펀지밥 김밥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맛있어요 왜냐면은 폭신폭신해가지고 계란 지단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맛있어요 아 저 많이 부었냐고요? 후 진짜 엄청 쉽게 뒤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걸로 뒤집는다고요? 어, 저는 여기. 이렇게 뒤집는다고 에이 그건 별풍선 몇 개 아 나 이런 거 진짜 못하겠어 쑥 넣어 더 깊이 그렇지 깊이 넣어 원 투 천천히 해도 쓰리! 천천히 해도 돼 접힌 거 열고 어 살짝 살짝 그래 상관없어 왜 첫 지단에 이 정도면 성공 아니에요? 그니까요 인간적으로 대박인데? 네 대박.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맛살을 뺀 나머지 이 햄들을 볶아줄 거예요 살짝 아 볶아야 돼요? 살짝 네 왜냐면 차가우면 안 되니까 햄들은 그냥 냅다 넣으세요 여기다 이렇게 타 그래서 그냥 살짝 개운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불을 약하게 이렇게 시금치를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시금치를 한 단을 사면 오 시금치 너무 많은데 할 거야 분명 근데 반 단만 사고 싶은데 이렇게 한 단으로 발지 근데 그 한 단 양이 이래 끓이면 이렇게 쬐끔해져 이걸 이제 소금 간을 하는 거야 잘 봐 여기가 맨들맨들하고 여기가 까칠까칠해 네 보여? 네 이 까칠까칠한 데에다가 밥을 싸는 거 와 대박 자 이렇게 밥을 한 이 정도 반 덩이 아니 이게 한 덩이 이 정도? 이 정도만 해 그래서 얇게 펴야 돼 얇게 최대한 아 근데 김밥 진짜 정성이네 어려운 게 아니라 최대한 얇게 펴야 밥이 뭉친 느낌이 안 들어 그러면은 가운데 딱딱한 것부터 넣어주는 거야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말 수 있는 이 정도 말 수 있는 길만 이렇게 나와 또 여기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그냥 말아 이렇게 눌러 말아
되게 얇게 됐네요. 왜 이러지? 밥을 좀 더 했어도 괜찮아요. 그러네요. 드럽게 아꼈네요, 쌀발. 드럽게, 드럽게 아꼈네요. 오, 좋아. 잘하고 있어. 까칠까칠한 곳에서. 네. 아, 근데 이게 세로인데요? 네? 이게 가로고? 아, 가로라 세로도 있어요? 정사각형 아니에요? 정사각형이 아니야. 이게 더 길지? 길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야? 여기 선이 이렇게 있어, 선 이렇게. 맞네.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돼야 돼. 맞네. 근데 나 방금 언니가 만든 거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 오, 좋아. 그런 자부심 좋아. 아, 햄 두 개 넣으면, 야, 그건 반칙이지. 그럼 당연히 맛있지. 말게요. 오케이. 잡고, 한 대 잡고, 마세요. 네, 그렇죠. 중간 딱 잡고. 그렇지. 거기서 한번 눌러주고. 와! 밑으로 눌러주고. 그렇지. 눌러줘. 미쳤다. 어, 눌러줘. 거기. 그렇지. 그래서 그 참기름 살짝 바를까요? 네. 네. 여기다? 네. 싹 발라주고요. 와, 좋습니다. 좋아요. 미쳤다. 곱잘하네. 와, 이거 진짜 치즈 가겠다. 이건 가야지, 이거 진짜로. 야, 김밥을 처음 봤는데 이 정도 많은 거면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레전드야. 그 다음 다음 거 땅! 와! 먹어볼까, 지금? 먹어볼까요? 오케이. 와! 봐,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냥 눌러. 여기서. 미안. 여기서 눌러.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응. 오케이! 이거 지금 냄새가 대박이죠? 인정. 야, 네 거가 맛있다. 와, 괜찮네. 나 진짜 진짜 한국 가고 싶다 이거. 진짜. 와, 너무 맛있겠잖아. 대박. 잘 먹겠습니다요. 미쳤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달짝지근하지. 나 당신 김밥이 더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10분 만에 흑국 만들지? 간을 안 보고 요리해요? 응. 에? 간 잘 안 봄. 짠. 짜란! 진짜? 나 원래 이런 칭찬 안 하거든? 내가 게스트로 와서 밥 얻어먹은 기분.